안녕하세요. 쟁이의 기촌 생활의 쟁이입니다. 오늘은 고압 분무기 밸브 교체, V바킹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압이 떨어져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브가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 작동을 안 했어요. 작동 안 해가지고 이거를 교체야. 이런 식으로 교체. 이렇게 교체하고. 이거는 물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지. 이게 입력, 출력. 이건 이렇게 넣으면 되고. 나무에 해야 되니까 고압 분무기가 필요하고. 일반 채소에는 조그만 거다 되는데, 얘는 높이 해야 되니까 힘이 세야 되겠네. 멀리 나가야 되잖아. 이게 멀리 안 나가면 사람이 다 뒤집었어. 이거 약을. 이게 밸브야 그러면? 응? 이게 밸브야? 이렇게 밸브 바킹, V바킹. 자, 냅시다. 그리스를 많이 발라줘야 돼. 그리스 없으면 바로 고장나지. 움직이는 거야? 응? 움직이는 거야? 바킹이니까. 요 롤러 피스톤이 들락날락 하는 거지. 물구멍이 아니고? 응. 물구멍이야. 물구멍이지. 바킹이라니까. 바킹, V바킹. 그거 잘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살짝만 줘야 되는데, 살짝만. 자. 여기에 그리스가 잔뜩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병이 들었습니다. 브이베킹하고 밸브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고압 분무기마다 다 틀려요. 크기마다 틀리고 뭐 여러 가지 틀리니까 무조건 사다가 끼우시면 안 되고, 요 앞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20A
이렇게 써 있어요. 20A, 뭐 80A,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구매하셔서 부채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가서 사다가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요건 이제 이거 작은 거라 20A V매킹 밸브 교체를 했습니다. 됐지? 바르는 거 더 조용한 걸 바르는 거. 알았어. 한번 쏴봐야지. 쏴봐야지. 저기서 쏴봐야지.